안녕하세요. 연글로비스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출근하자마자 모닝커피 찾는 분들 많으시죠? 피곤한 아침, 정신을 또렷하게 해주는 이 커피가 사실은 하루를 더 힘들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에는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는데요. 이때 커피에 있는 카페인을 섭취하면 각성이 심해져 두통, 속쓰림, 두근거림 것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낮 1시 반부터 5시까지는 커피를 섭취하기 좋다고 하니 이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방송 소개할게요. 회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대글로비스 뉴스. 스파르타 군단 TPL 영업 3팀을 소개합니다. 어두운 밤을 빛내줄 네온사인 만들기 현장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18 안전공감 마라톤 개최 현대글로비스 럭비단 고교 선수 초청 1일 지도 2018 안전공감 마라톤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안전공감 마라톤에는 약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해 전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목표로 여의도 일대를 달렸는데요. 올해로 사흘째를 맞이한 안전공감 마라톤은 현대글로비스가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통 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마라토너들의 참가비를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사용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참가자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스스로 되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효과 및 차량 전복 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안전공감 마라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이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 럭비팀을 초청해 1일 럭비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현대글로비스 홈구장인 인천 남동아시아드 럭비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 선수와 스태프 30여 명이 참석해 현대글로비스 코치진으로부터 다양한 럭비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요. 현대글로비스는 연고지인 인천 지역의 럭비 유망주들에게 실업팀의 수준 높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능 기부 형태로 매년 1일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 과정은 크게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요. 정사명 현대글로비스 감독이 럭비 이론 강의를 실시하고 오윤석 트레이너가 경기 중 응급처치 및 개인 컨디션 관리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은 앞으로도 창단의 중요한 동기인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대글로비스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 팀은 이런 팀!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오늘 만나볼 팀은 현대글로비스의 소수정예 바로 TPL 영업 3팀입니다.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팀 지금 만나보시죠. 그 TPL 영업 3팀은 작년 이제 하반기에 신규로 발족한 팀이죠. 그래서 이제 6개월 남짓 지났고 기존에 현대글로비스가 하고 있는 자동차 물류가 아닌 비계열의 물류 영업을 하는 팀입니다. 이제 다섯 명이다 보니까 가족같이 이제 회의며 식사며 이제 같이 다 함께 하면서 이제 팀워크를 만들고 영업도 함께 하는 그런 신생 팀이죠. 안녕하십니까. TPL 영업 3팀의 유일한 대리 문필 대리입니다. TPL 영업 3팀에서 미소를 맡고 있는 김동진 과장입니다. 일단 TPL 영업 3팀은 그 어떤 팀보다도 인물이 다 훤칠한 예, 자원들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믿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업무적으로도 또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저희가 또 목표 달성에 또 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팀장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다 같이 스크린 야구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랑 이제 팀장님이 속한 팀이 너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버려서 이게 상대 팀이 아직까지 재도전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압도적인 점수는 아니었고요.
네, 한 3점 차인데 많이 갈고 닦아서 한번 조만간에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새로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멤버들 간의 단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매월 한 번씩 팀빌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야구를 하거나 스크린 야구를 하거나 볼링을 치러 가거나 이제 등산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기획해서 같이 짧은 시간에 뭉쳐서 팀의 화합을 만들고 있죠. 무조건 자신이 조용업이니까 뭐든지 자신 있게 해야죠. 팀이 이제 워낙 소수다 보니까 팀별로 하는 어떤 활동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 아씨. 아씨. 통과되나요? 어? 통과. 네. 통과 됐어요. 좋아요. 고기네. 그렇죠. 네. 나오네. 그렇죠. 그렇죠. 징징 청청청. 그렇죠. 우이 우이 씨. 우이 씨. 그렇죠. 아 진짜 어렵다. 그렇죠. 네. Thousands and thousands of jumps in my life, but her jumps beautiful. There's no effort. 문제가 이게 없어요. 아 네. 아. 아, 몸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또 눈치가 빠르신 팀원분들이 다 정답을 잘 맞춰주셔가지고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이제 조직이다 보니 뭐 신규 영업이나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거 보니까 이제 무언가 새로운 그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못했던 걸 이뤘을 때가 가장 좀 그 성취감이 강했고요. 다들 개개인으로 보면 이쪽에 스페셜리스트들인 것 같고요. 역량도 뛰어나고 저희가 외부 경력으로 입사한 과장 대리들이에요. 오히려 좀 이질감이거나 좀 융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지나고 보면 굉장히 서로 희생하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잘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 잘 발맞춰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든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그 1, 2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롱텀으로 길게 보고 각자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앞으로 전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끈끈한 팀워크로 뭉쳐있는 팀, 나날이 성장하는 TPL 영업 3팀을 기대합니다. TPL 영업 3팀 우리 한번 해보자. 동료들과 함께하는 직장생활 활력소 에너지 업. 어두운 밤을 밝게 빛내다. 오늘 현대글로비스 사우들이 반짝반짝 네온사인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굉장히 네온사인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되게 또 재미도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오자마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간을 가지고 회사에서 회사 만세! 야, 글로비스 파이팅! 이거 보시면 이제 빛이 나는 와이어는 앞에 이렇게 진행하고 처음에 도안을 그리시고 도안을 아예 판넬에 부착해놓고 그 도안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이 EL 와이어를 붙여줄 거예요. 저 티파니. 제 영어 이름. 제 방에 놓을 거여서 제 영어 이름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인생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미니멀 라이프, 이제 심플 라이프입니다. 심플 라이프 중에서 또 심플하게 이자를 두 개를 빼서 8자로 맞췄습니다. 나래빠와 유사하긴 하지만 저도 저만의 빠를 가지고 친구 중 영업을 해주고자 해서
토프스 빵인데요. 이게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두부기 때문에 허여멀거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두부라고 지었습니다. 좀 어두운 곳에서 보셔야 돼요. 이게 빨간색인가요? 네. 우와. 아, 오늘 나오기 전에 네가 근무 시간에 가니까 회사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일단. 아, 저희 부장님께서. 팀 아래 간판 옆으로 한번 배치를 좀 해보고요. 저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내 외부에 의견이 있으면 바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보면 어느 분이 가장 소질이 보이신 가슴이? 제가 읽은 책이 있었는데 진짜 기억이 책은 이유가 없네. 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이런 책이 있는데 운다고 해서 달라질 네. 시인이 쓴 산문집인데 이제 약간 슬픈 자기 경험들을 짤막짤막하게 넣은 책인데 아니면 요즘 서점에 이제 약간 위로해주는 짧은 책이 많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좀 등산이나 마라톤을 주로 합니다. 40분 때 이제 10km 정도를 40대 부동의 1위를 해서 자칭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동료분들하고 좋은 휴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동호회, 꼭 등산 동호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1인 1 동호회 가짜! 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집중하면서도 얘기 담소도 나누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결과물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되게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면서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 저한테 좀 의미 있었고 좁은 공간에서 무언가를 또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에 협조해주신 사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대글로비스 사회 여러분, 직원 채용 함께해요. 와. 와.